오늘 소개할 초간단 레시피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어묵과 기본 야채만이 나를 반길 때도 포장마차스럽게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스러운 어묵우동입니다. 먼저 어묵우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묵 한 다발을 면발처럼 썰어주십시오. 요즘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 힘들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은 유부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야채는 집에 있는 야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어묵만 넣어도 어묵 본연의 맛을 한껏 양껏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육수는 이런 대기업 제품이 있다면 좋지만 오늘은 슬픈 컨셉이니 위에 있는 양념들을 정성껏 넣어 육수에 타를 쓴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한 방에 때려놓고 끓이게 되면 면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비주얼이 됩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한 뒤 시판 우동면을 이빨로 뜯어 제끼며 준비해 준다면 여러분은 우동사리가 입수하는 간격스러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동면을 잘 풀어제끼면 60년 우동장인 옆집에 사는 포장마차 사장님이 끓여주신 듯한 비주얼이 완성이 되니 실로 우동스러운 그릇을 하나 준비한 다음 말끔하게 담아주시고 고명으로 대파 조금 올려주신다면 별거 없지만 포장마차스러운 어묵우동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